무조건 맞추자고 해놓고선 자기는 맞아. 답도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는 해야 돼. 이게 뭐냐고. 아, 나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케이크 안무가 케이크 보통 이렇게 하면 인나가 고개도 되게 잘 쓰다 보니까 아 내가 뒤늦게 들어갔네. 아 그 정도는 못 부러진 거 아니야? 어 그 정도는 못 부러진 거 아니야? 야 인나 막 있지 이런 거 하면 정박에 맞추길 분명히 있지 그러기로 했는데 행사 가서 분명히 내가 지켜봤다 근데 노래 부를 때 그 뒤에를 응? 이걸 거 올려줘요. 응? 이걸 거 올려줘요. 이게 쪼야 쪼 아리마고 아닌데 쪼 아리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살짝 설렜어도 다 한 번씩 하는데 아, 언니는 그냥 뭐 살짝 설렜었만 이렇게 하면 약간 아리네 살짝 설렜었만 살짝 설렜었만 우리 유빈이는 다른 멤버들이 수영이 꼴보기 싫을 때는 언제야? 어. 수영이 춤출 때 쪼가 있어. 쪼? 어. 근데 단체 안무 때는 그런 쪼는 좀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 매력 벗어나려고 머리를 자꾸 막 이렇게 쳐. 어떻게? 원래 안무가 그냥 허리만 이렇게 돌리는 건데 막 이것도 머리가 찰랑거릴 정도. 사실 우리도 다 쪼 늘려 낼 수 있거든. 근데 참는 거고 단체니까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이거 혼자 막 허리를 이렇게 까고 넘어가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숱도 안 맞아. 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많이 움직여. 숱이 정말 많아가지고. 아, 헤비머리 오해성이 있네. 내가 센터에 오는 그 안무는. 내가 센터에 오는. 우리들이 가운데다. 우리가 앞에 있을 텐데. 내가 앞에 있잖아. 앞에 있으니까 내가 내 파티야 거기. 그래. 내 파티니까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뭐 이렇게 추는 안무였어. 근데 이게 별로 안 신난다고 신나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럼 뭐 어떻게? 돌리라고 했어. 머리를 써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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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는 뭐야, 저? 이게 뭔가 이렇게 다 한 거 같지가 않아. 약하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아, 이거 틀린데. 아니, 더 웃긴 건 각도는 계속 맞추자고 해놓고선 자기는. 맞아, 각도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는 해야 돼. 이게 뭐냐고. 아, 나도 할 수 있어. 사실 인지를 못했다. 근데 이번에 엔딩 때 이렇게 빠빠빠빠빠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데 제가 정확히 여기 있거든. 효연이가 내 뒤에 있어. 효연이가 내 뒤에 있어. 근데 효연이가 영상 찍는데 머리 치지 마. 이러고 야,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맞았구나 효연이가. 나는 다 머리를 치는 줄 알았어. 효연이가 머리 잘 치는 거 맞았어. 내가 수영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딱 이렇게 한 줄로 서 forever one 하고 돌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수영이가 숱이 많은데 내가 바로 앞에 있었어. 수영이가 돌면서 나를 머리를 다 이렇게 치는 거야. 오, 머리카락 싸대기를. 싸대기 근데 나 이제 시작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나한테 머리를 치지 말고 돌을 해.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수영이 이거 힘차게 도는구나. 아, 이게 너무 숱이 많아서. 수영이가 머리를 단발로 하는 건 어떠니? 이렇게 하는 게 단발로 옛날처럼 이게 너무 꼴보기 싫어, 이게. 갑자기 머리가 꼴보기 싫어. 머리숱이 꼴보기 싫어. 괜찮겠나? 너무 행복해. 하나야. 노래 마와 손.
가장 꼴보기 싫은 건 수영이었네요. 머리가 마무리로 됐어. 2020년도 가장 꼴보기 싫은 건 나야 내 머리. 자, 계속해서 우리 유나 친구의 키워드는 넌 나에게 긴장감을 줬어라고. 넌 나에게 긴장감을 줬어. 긴장감을 줬어. 뭐지? 어떤 뜻일까? 아, 긴장감을 줬다기보다 오히려 긴장감을 좀 풀어줬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청룡 시리즈 어워즈를 했잖아. 내가 MC를 했는데 호동이를 만났어. 대기실에서 내가 그 이제 좀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 대본을 읽고 연습했었단 말이야. 근데 옆에서 호동이가 와가지고 떨리나 이러시는 거야. 본인이 더 떨어놓고. 아, 네, 아, 좀 너무 좀 긴장되긴 하네요. 했더니 떨리는 건 좋은 거라면서. 본인이 감당하기 좀 어렵거나 좀 익숙하지 않은 거에 있어서 긴장감을 굉장히 많이 갖는데 지도 되게 오랜만에 떨림이라는 건 좋은 거다. 떨림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거다. 명언이라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요즘 신인 가수들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어 저 무슨 말이야 꼰대 이러는데 너네까지는 그 얘기가 먹히거든.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내가 오빠도 떨리세요? 했어. 그랬더니 떨리려고 하지. 떨리려고 하지.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아, 호동이 얘기 맞아? 호동이 얘기 맞아. 맞아. 내가 왜 그래? 좋게 생겨서 너무 고맙다, 야. 조금 편해졌어. 아, 내가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긴장감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구나. 아, 그런 얘기가. 드라마 대사네. 진호하고 지금 호동이만 만난 얘기 했었는데 우리 중에 따로 밖에서 본 사람 없어, 혹시? 다른 사람들. 나는 보진 못했는데 듣고 있어. 누구? 영철이 라디오. 이렇게 라디오. 그럼 넘기고 또 다른 사람. 아 근데 아이튼 네가 라디오 매일 들어? 일찍 일어나는구나. 진짜 일찍 일어나. 아침형이야. 아침형이야. 아침 일부러 그럼 107.7 주파수 마저 듣는 거야? 이제 차 이동할 때도 그렇고 딱 그 시간에 항상 그 주파수를 이제 매일. 오늘부터 계속 섭외가 돼. 헤네리다. 계속 무서운다 이거. 걱정이다 걱정이다. 어떤 게 철파임? 철파임의 김영철과 지금 오늘 아는 형님에서 봤잖아. 아는 형님의 김영철 어때? 태연아? 프로 아마추어인데? 당분간 철파엠에서 태연이 거 들으면 본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아, 이거 내가 볼 때, 내가 오프닝이야. 네, 이 형은 방송 나가기 전에도 이걸 푼다니까, 썰을. 네, 만약에 오프닝 첫 곡으로 틀어야 되겠다. 자, 우리 서연이. 서연이는 아주 귀엽게 영원한 막내라고 이렇게 써놨어, 키워드. 영마. 나는 막내라는 이미지가 되게 이제 대중분들과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각인이 돼 있잖아. 서연. 되게 어리게 보고 이랬던 게 15년 동안 나는 그게 좀 스트레스인 거야. 왜냐면 난 이제 뭐 20살인데 이제 20대 중반인데 20대 후반인데 나 이제 30대인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지. 근데 이제 요즘 들어 30이 넘고 나니까 아 이게 되게 감사한 거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 30이 넘었어? 왜냐면 30대야. 이제 관계자분들이 봤을 때도 아직도 나를 어리게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미팅을 하거나 그럴 때 감독님 이런 분들이 아 저 아직 서현 씨 2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어떻게든 섭외하고 싶었나 보다. 지금은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어른이에요. 막 일부러 어필을 했는데 지금은 저를 20대로 보셨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막내. 거야. 맞아. 계속 막내 같고. 근데 어떤 막내인지 한 명씩 촬영해 줬으면 좋겠어. 밤에 언니들 머리맡에 막 자기 개발서 이렇게 갖다 놓거나. 아, 그럴 거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나 같이 룸메이트 할 때 정말로 자기 개발서 같이 읽어서 처음에는 뭔 개발이야 막 이렇게. 뭔 개발이야 막 이렇게.
대박 사건. 뭐지? 좀 뭔가 이상해. 개발, 자기 빼고 개발하는 게 이상하다. 야, 자기를 빼기도 이상하네. 개발서에다가. 많은 의미가 있다, 많은 의미가. 책을 권유해. 자기 개발서, 자기 개발이라고 하지. 나도 뭔가에 도전하고 뭔가 발전시키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자기 개발서를 읽는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서연이랑 룸메를 하면서 자연의 소리도 진리해주고 자기 개발서 언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었어? 내가 책 많이 본 거 중에 자기 개발서가 제일 많아. 근데 언니가 잘 읽어주고 언니랑 룸메이트 하면서 너무 고마웠어 나는. 리아는 이게 식은죽 먹기라고? 어. 손 안 대고 일바지 입기. 아. 네, 식은죽 먹기. 파자마, 파자마 같은 거. 야, 이건 수근이 형 무조건. 와. 내가 어디걸. 아, 우린 장훈이 형이 잘하지. 이거 왜냐면 이거 서장훈 나와. 서장훈 전문가. 나와. 서장훈 전문가야, 전문가. 아니지. 야, 너 한벌 입을 때 난 두벌 입는 거. 전국에 단시 1,400만이 가만히 안 둘 거다. 우리는 관심 많아. 이게 왜 리아가 일발질을 잘했냐면 우리가 이제 왜 일하다 보면 우리가 노동주라 그러잖아. 어? 노동주에는 제일 어울리게 막걸리거든. 아, 그렇지. 근데 리아가 나 소문 들어보니까 어. 아침 일어났을 때 이제 유산균을 어. 대신해서 막걸리를 마신대. 어, 진짜?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누구한테? 말도 안 되는 이 애들 정보를 어디서 들었냐고. 어. 청담동 지나가는데 너 숙지 이야기하던데. 아, 청담동 지나갈 때. 아, 누가? 어, 리아 아침마다 막걸리 먹어. 리아 유산균 차원에서. 아니 근데 지금 얘기가 아니고 아. 내가 이제 막 성인이 되었을 때 뭔가 그렇겠지. 이제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편의점에서 막 맛별로 막걸리를 사서 근데 정말 너무 맛있고 너무 내 스타일인 맛있어, 거야. 맛있어. 그래서 약간 음료처럼 그냥 아침에 티타임처럼 이렇게 마셨어. 티타임을 막걸리? 이게 말이야 막걸리. 막걸리에다가 그 사이다 막사 그게 막사 보내. 진짜 맛있었어. 나는 술을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좋아? 야, 너 말이 너무 말이랑 표정이 요즘에 항상 좋은 음식이거든요. 새내기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주제는? 나는 와인 좋아해. 잘 어울린다. 그래서 그런지 와인이요. 리아가 술도 좋아하는데 또 멤버들 흉내를 그렇게 잘 낸대. 오, 멋있다. 우선은 예진은 옆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아 너무 귀엽다 이러면 아, 너무 귀엽다 이러고. 아, 구관조 중후군이네. 구관조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류진이는 약간 이렇게 잘 때 항상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자는 버릇이 있어. 서장훈 중. 서장훈 중. 근데 진짜 약도 없는데 약도 없어. 약도 없어. 화가 장착이 돼. 손을 이렇게 해보자. 불치병에 걸렸구나. 이게 가끔 우리가 스케줄이나 이럴 때 류진이 귀여운 머리를 하고 대기실에서 자면 되게 웃겨. 이렇게 귀여운 머리 하고 이러고 자면 진짜 귀여워. 세령이는 멍 때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약간 그러다가 말 시키면 약간 어?
놀라는 것도 맞아. 그렇고 엘레강스 엘레강스 어 진짜 엘레강스 목소리도 그렇고 윤아는 춤 연습을 할 때 윤아만의 스타일이 되게 확고해. 정말 아 자기 스타일대로 추는 거야. 예를 들어서 레이백을 되게 좋아해. 아 혼자 느리게 추는구나. 어 역시 신동만 알아들어. 정박이면 쏘리 들어가면 정박인데 어. 레이백 하는 친구들은 꼭 쏘리 중간에 뭘 하나 더. 설명이 완벽해 선배. 정확히 먼저 해. 우리 케이크를 하면 우리가 케이크 안무가 K. 보통 이렇게 하면 윤아가 고개도 되게 잘 쓰다 보니까 아, 내가 뒤늦게 들어가는 거. 아, 그 정도는 못 부러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못 부러진 거 아니야? 야, 이거 막 있지 이런 거 하면 맞아. 정박에 맞추길 분명히 있지 그치, 그치. 이랬는데 행사 가서 분명히 내가 지켜봤다 근데 약간 예전에 소녀시대 수영이 같은 거 수영이처럼 아니 어느 순간 워낙 이렇게 멋있지 오 맞아 맞아 언제 알겠어 멋있다 잠깐 듣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나시장이 막 춤을 이렇게 해야 춤을 잘 추는지 이해가 된다 어느 어느 그룹이나 한 명씩은 수영이도 있고 꼭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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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고개를 잘 써 유나가 근데 이것도 박자가 맞긴 맞아 아까 말씀하셨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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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유나야 뭔지 알아 근데 그게 틀리는 거야 저기 정확히 스트릿 댄서라서 호동이도 그래 호동이도 이거 항상 하잖아 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는데 호동이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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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육각기였는데 만약에 만약에 호동이가 진짜 똑같은 성격으로 아이돌 그룹으로 했으면 진짜 난리 났겠지. 난리 났지. 혼자서 너무 다 똑같이 맞지. 맞춰야 되는데 찔려고 막 난리. 자 이번 경합니까? 오케이 각 팀에서 한 명씩 자 가겠습니다. 자 준비. 정훈이 잘했는데. 자, 시작. 딱, 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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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들어갔다. 들어갔다. 그렇지. 자, 제일 빨라지. 오! 자, 샷가락 가주세요. 제일 빨라지. 오! 자, 샷가락 가주세요. 되게 스타일리시하다. 색깔이 괜찮아. 화사해졌어. 어, 진짜 화사해졌어. 너무 완성됐어 이제. 어 진짜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다른 그룹 사람이 앉아 있는 건 아니야. 자 저희 케이크 음악 주세요. 주문. 오오 아 초다. 저희 케이크 음악 주세요. 주문. 오오 아 초다 초. 아 초다 초. 초인가 봐 초.
자격증 취득 상황을 적어놨어요. 자격증? 어, 이 친구들이 있어? 오랜 세월 함께 했기 때문에 자격증도 있는데 먼저 자격증? 카피 자격증이라고. 아~ 카피추? 카피추는 뭐야 이게? 카피, 카피. 이거는 카피? 이거 딱 이게 누구를 똑같이 이렇게 따라하는 건데 너가 얘기해. 승희는 뭐 서장훈 형 하! 이거 있었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내가 저런 적이 있냐. 지금도. 느낌. 글쎄, 지금 이 웃음이야. 느낌. 그럼 어떤 자격증? 약간 이게 비공인 자격증이긴 하지만 우리 승희가 뭐든 다 잘하는 거 알지? 그렇지, 완성해도 되잖아. 그래서 근래에 승희가 짱구탕후루를 해가지고 대박이야. 맞아. 야, 진짜 열번 봤어. 짱구 그게 뭐야? 짱구 해줘. 짱구 마라탕보다 짱구 탕후루는 한번 보여줘. 예쁜 여자였다. 예쁜 여자였다. 그럼 제가 좀 내 맘을 땡땡. 그럼 제가 좀 내 맘을 땡땡. 진짜 잘한다. 톤을 너무 잘 잡는다. 승희, 혹시 저 우리 강호동의 설렁탕으로 한번. 800만 뷰 나왔어. 그 탕후루라는 노래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성대모사 없고 제가 성대 아예 모르고 동생! 썰렁탕탕! 썰렁탕! 내가 뭘 몰라! 동생! 시작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알아? 찍지 마라. 선배님! 탕후루 사주세요. 동생! 내 마음에! 멤버들 잘 따라해. 그러니까 그때 내 표정 따라했잖아. 야 똑같다. 야 괜찮구만. 미연이는 랩할 때랑 노래할 때랑 되게 달라. 랩할 때는 TikTok to cloud be a lot of time 멀리 먼데 들여다보려 하는 거야. 지치 깊죠 똑딱딱 멈춰버리지 않나. 이렇게 완벽해. 완벽한데 이제 노래를 딱 할 때 약간 살짝 애가 습해져. 래퍼들이 원래 그런 게 있어. 잘 부르려고. 있어. 원래는 뭐 자유로운 느낌, 뭐 사랑스러운 느낌, 이런 건데 자유로운 느낌, 맞아. 자유로운 느낌, 맞아. 사랑스러운 느낌, 맞아. 정확해. 이게 신동동 랩 파트인데 노래 파트 맡으면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야 그거 하나로 얼마나 완벽해야 돼. 이거 뺏기면 안 된다. 이걸 그렇지. 오랜만에 받은 노래 파트 열심히 해. 맞아. 그래서 얘도 아린이는 우리 아린이는 나는 뭐가 있어? 아린이 되게 지금 내가 되게 하얗고 청순청순하다. 근데 노래 부를 때 그게 딱 드러나. 맞아. 어떤 한 노래 부를 때 그 뒤에를 이걸 거 올려줘. 이걸 거 올려줘.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살짝 설렜어 또 다 한 번씩 하는데 언니는 그냥 뭐 살짝 설렜었나 이렇게 하면 약간 아린의 살짝 설렜었나 살짝 설렜었나 관찰력이 좋다. 구절 딱 노래를 부르면 꼭 네 번의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줘야 돼. 아, 꼭 네 번이야. 따다다다. 꼭 네 번을 넣어줘야 돼. 일단 유빈이가 한번 보여줄까? 어디 할까? 문득 네가 들리면 고개 돌리면 마음이 떨리면 어느새 느그리던 내 여름이던 널 원해. 막 여기 보면 아빠가 분명히 타는 게 들리잖아. 문득 네가 들리면 고개 돌리면 마음이 떨리던 내 여름이던 널 원해. 소름 돋아.
나왔는데. 약간 저런 게 그대여 기다려. 쌤들 앞쪽에 완전 때리는구나. 약간 저거 지금 맨날 스타골드면서 푹팍팍 거리 푹팍. 난 그 정도. 아빠 설명 진짜. 나 계속 압박 듣고 싶어. 압박. 압박 좋지. 압박 좋지. 근데 유아하게 매력이 있어. 유아도 보컬. 이잖아. 유아 완전 보컬맨인데 유아는 완전 디바야. 오. 아니야 유아는 좀 디바야. 네. 얘가 완전 뒷박을 타는 스타일. 디바. 비니아 반대구나. 완전 뒷박. 발음이 굉장히 짭짤해. 여름이 들려 파트 중에. 아 해볼게. 네. 짭짤한 바람 사이로 약간 이런 느낌. 이번 원래는 짭짤 이게 짭짤한데 이슬을 유아 살짝.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세팅 해줘야 돼. 짭짤한 밤 사이로 짭짤한 밤 사이로 그때 맹구 우리 스태프들이 했는데 끝내줬잖아. 맞아 맞아.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누구지 모르는 거 맞아요. 누구지 모르는 거 그냥 저 그러니까. 들어본 거 하다가 딱 듣고 캐치했지. 근데 네, 진짜 놀라운 거는 이 톤도 톤인데 표정이 기가 막혀. 표정이 보고 싶어. 해야 돼.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시선 체리를 잘해, 시선 체리를. 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 진짜 내릴 것 같아. 미미 트롤님이 더 좋아. 진짜. 근데 뭐 하나도 개발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미미야. 아, 나는 요즘에 이렇게 개발은 아니고 수지 선배님의 악리 플러팅이 워낙에 유행했어. 약간 토끼 그 매력이잖아, 수지. 토끼 매력. 그래서 이렇게 웃어가지고 앞니만 톡 귀엽게 내놓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다 같이 해보고 싶어서. 진짜 플러팅 당했는 장면 봤죠? 궁금해. 일단 웃어야 돼. 그래서 앞니만 그래서 앞니만 그래서 앞니만 야, 에이, 야, 아니, 이거 말인 거 아니야? 야, 영철이가 더 잘하겠다. 야. 플러팅 다 같이 해보고 싶어. 이거는 경훈이가 좀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경훈이한테 배우자. 이거야만 매력적인 거야? 플러팅 어떻게 했어? 플러팅이 돼. 계속해. 너 되게 방금 이병헌 형 흉내 내는 송진우 같았어. 한번 다시 해봐. 어떻게 잘한다. 잘한다. 자, 고동이 형은 여기 볼에 묻혀가지고 이거 안 먹어. 자, 다음은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여기 이제 클래식 PD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클래식 뭐 따로 클래식 의미 있는 거야 뭐야? 근데 이거를 바로 읽어야지. 뭐라고? 클래식 어렵잖아. 그래 클래식 바이다. 바이다. 클래식 어렵지? 클래식 바이다.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야? 클래식 바이드. 클래식 바이드라고 우리 이번 타이틀곡 제목. 아 클래식 바이드. 좀 어렵고. 나도 클래식을 안 좋아하나? 무슨 뜻이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기밀해. 역시 역시 영철이 기밀해. 클래식 바이드. 이 노래는 살짝 오마이걸이 이제 밝은 분위기도 있고 몽환의 분위기도 있는데 그치, 그치, 이번에 어떤 분위기로 나올까 많은 회의 끝에 몽환 아련의 베이스로 한 그치만 에너지가 있고 밝은 미로의 곡으로 클래시 파이브라는 곡으로 나왔습니다. 미칠 수가 있나? 몽환 아련의 밝고 언니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멍한 아리인데 에너지가 넘친다고? 성기 어떻게 되는 거야? 멍한 아리인데 에너지가 넘치면 메시지가 밝은 거지. 그냥 포장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면 돼. 아 포장을 포장 잘했고 보면은 다양한 매력이 또 들어가 있는데 단 하나 없는 게 있어. 섹시가 없어. 맞아. 늘 섹시 밀었었잖아. 이번 컨셉이 섹시야. 이럴 땐 언니는 엉덩이가 문제야. 알 사람들은 다 알 거야. 내가 섹시한 거를. 아 섹시라서. 아 섹시라서. 근데 포기했어. 포기할 것도 없어. 이게 요즘 섹시 거기 포기할 것도 없었어 사실. 원래 섹시가 없었어. 괜찮아. 근데 이거 빨갛게 했는데. 클래시파이드 이것도 뮤직비디오로 찍을 때
약간 인형인 듯? 약간 이렇게 좀 초점 없는 그런 연기를 조금 했었어야 돼. 니가 자꾸 인형인데 섹시를 못 버리는 거지. 그렇게 막 다 같이 모여서 어? 어? 약간 이런 게 있는 혼자. 혼자. 분명한 시작한 거야. 다들 이래야 되는데. 나 이게 뭔지 알 개숨치네. 개숨치네. 내가 언제 그렇게 눈을 그렇게 떠났니? 보여드려봐. 한번 보여줘봐, 현정아. 우리가 몽환적인지 섹시한지 볼게. 근데 진짜로 변할 수도 있는데 어떡해? 한번 해봐. 해볼게, 해볼게요. 누가 반한다고? 반할 수도 있어. 조심해라, 나들. 경훈이 조심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세신랑 조심해라. 다들 잡아라. 나간다, 섹시 나간다. 셋, 둘, 셋, 넷. 좋은 것만 기억해줘 너의 소중한 아. 긴장 안 되겠다. 슬로우 걸렸어. 슬로우 안 좋아, 안 좋아. 아, 잘한다. 너무 오래 보니까 살짝 무섭다. 마지막에 너무 계속 오래 보니까 살짝 무서웠어. 살짝 무서워. 나 어때? 느낌이 살짝 있네, 이렇게 마지막에. 원래 아니, 그럼 정석 표정은 어떤 거였는데, 그러면? 혹시 잘할 거 아니야? 너가 해봐라,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표정이. 몽환. 그래, 몽환? 몽환을 좀 보여줘. 언니가 한 거. 나의 소중한. 어디 볼까? 나의 소중한. 우리 방. 영철이 널 보고 할게. 어머. 영철이 널 보고 할게. 어머. 표정이 안 나올 텐데. 진짜 별나다. 나의 소중한 영나.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그시. 아, 냉면 같은 느낌이네. 이 느낌이네. 딱 조개, 딱 정석이구나. 나랑 똑같지 않아, 방금? 아니, 보니까. 유아는 뭔가 그 초점이 살짝 없는 듯한 그 인형의 느낌이 있는데 효정이는 나를 바라봐줘. 이 느낌이 있어. 아, 미미가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제일 지금 걱정은 효정이보다 더 걱정은 미미가. 그거는 사실 미미가 섹시파잖아. 지금 몽환이. 아무래도 약간 조금 세 보인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몽환하면 약간 누구 잡아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 아련하게 하는 아련하게 이야기 한번 보여줘, 이야기. 그래서 안무가 나의 소중한 너. 약간 저기 어디 큰 섬에 포인트 안무가 이거야? 맞아. 근데 우리가 이름을 못 정했다. 유한테 숙제 냈잖아, 쌤이. 우리가 지어줄게. 이름은 장명 잘해. 그러면 도와줄 테니까 지어줄래?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그네 타는 안무가 있거든? 한번 보고 좀. 그네면 뭐 춘향이 챌린지. 아, 이거 진짜. 춘향이 가자. 남은 챌린지 뭐 이런 거. 노래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 좋지. 이번에 되게 합을 맞추는 게 많아. 일단 그네 안무 먼저 보여줄게요. 그네. 네. 자, 음악 주세요.